하이 여러분 방이요. 브루님 오프닝 좀 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서 먹어보자. 잘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만 있는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부산으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폐차해요. 레츠 고. 자 여러분 혹시라도 맹그로브 크랩을 해주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얘들이 집게가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딱 물리면은 바로 손가락 삭제 라상라상. 자 여러분 오늘 청계를 잡으러 왔습니다. 매년 여름에 청계를 잡으러 오는데 맹그로브 크랩 외래종입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명물이라고 해가지고 또 잡으러 왔는데 한 번씩 설명 좀 부탁해요. 저쪽에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온 오프라인 둘이야 저승사자 삐코입니다. 호거입니다. 청계 전문가 씨아리마 진해대장입니다. 아~ 야세 까마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생물 유튜버들이 자주 이제 많이 찍은데 오늘이 거의 최다죠. 오늘 끝나고 족구해야 돼.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스킨 두 분 해가지고 들어가서 청계 잡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워킹을 해가지고 청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대 워킹 한번 하실래요? 어 좋죠. 여기 의미가 없잖아요. 불사대기 어때? 불사대기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제가 해산하세요. 해산했습니다. 자 여러분 청계 나왔습니다. 저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예. 야 여러분 얘네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살짝만 움직여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형님이 집게를 가지러 왔어요. 오히려 얕은 들어오는데? 그래 계속 좌회전해. 형님 빨리요. 아 들어왔다. 형 나와. 집게 그렇죠. 팔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팔 딱. 아, 가위 수영을 하셨어야죠. 내가 걔를 들고 있었네 이거. 원래 들고 있는 사람 탓이에요. 이거네 저기 있는 게 다 머드크랩 청계 새끼입니다. 잡으러 가야 되겠다. 불아요. 올 뉴트리아 좀 잡고 오셨어요? 늘상 있는 일이니까 뭐 신한 놈으로 한 마리 또 했습니다. 왕우렁이 알 좀 드셨어요? 철이 아니라 가지고. 에 못 드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런 돌 있는 데 있죠. 요쪽으로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형님 멋있다. 솔직히 어디 나라 사람이야? 조상 중에 아마 방글라. 이게 맛있거든요. 뭐가 맛있어요? 잡았다. 아 형님 바로 식사 가능하신가요? 포란을 해가지고 살려줘야 됩니다. 아 포란했구나. 아. 죄송한데 포란을 손에서 하셨는데요? 으아 역시 대단해 진짜. 저기 있다 어디 오 예, 천천히 형 꽉 잡아야 돼. 잡았어? 잡배 자 이놈 잡배 날려 위로 날려 이야 나이스야 나이스. 어 완전 포박했네. 잡아버렸 너. 어 형님 잡았습니다. 누가 잡았어? 누가 제가 잡았죠. 보거든. 우와 안 누르셔도 돼요. 다시 오세요. 와 잡았어요. 지금 딱 사이즈가 바카지 좀 큰 개체의 느낌이에요. 진해정이 근데 이거보다 큰 거는 요거에 한 몇 배 되죠? 이건 아가야지. 자 여러분 이게 청계인데 이게 딱 봐도 다른 개랑 다릅니다. 여러분 맹그로브 크랩이고 집게가 달라. 와우 물렸는데 뭐야. 나왔어. 자 여러분 얘가 태국에서는 식당 같은 데 가면 팔아요. 태국에서 먹는 뭐 칠리 크랩이나 이런 대 요리들 있죠. 이게 다 머드 크랩으로 하더라고요. 안 먹었어. 잡으면 되니까. 그래 자존심이야. 가다. 아유 자 여러분 사람 없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민폐 아니에요. 둘 다 몸 좋아요. 어? 아 객강구다. 객강구? 맹그로브 크랩보다 객강구를 잡는 남자. 자 여러분 삐꾸님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 객강구다. 멋있다. 아~ 어때? 스티븐 강기영 같아? 형님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강기영님 요새 인기 최고인데 웃을 때 좀 느낌 있다고 하더라고. 더 웃어주세요. 어! 청계. 어디요? 오 뜰채 오 물렸어. 오 진짜 물었다. 와 사이즈 더 좋죠. 이야 역시 오예 타고 올라 역시 진해 대장님 클라스 잘하지. 제가 봤을 때 까망 형님 여기서 영수할 것 같습니다. 형님 안 보여요? 물이 완전 똥물이야. 진해 대장님이 잡으셨는데 홈그라운드잖아. 아 죄송해요. 아 무서워. 뭐야 우와 미쳤어 사이즈. 아 역시 효주연의 머드크랩이라. 이게 머드크랩이라. 뭐야 커요. 또 잡혔어요. 아니 나가는 길에 또 잡았어. 근데 손이 물리셨어. 아니. 우와 미쳤는데. 자 여러분 크기 비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그렇지. 야 싸운다. 역시 겁 없는 아메리카. 우와 여러분 이게 한국에 있는 겁니다. 미쳤다. 엄지랑 비교해보세요. 어느 정도 굵긴지 아시겠죠? 자 이게 딱 뾰족한 게 수컷이고 넓은 게 암컷이거든요. 자 이거 딱 비교하면 어느 정도 알죠? 얘 몸통이 집게예요 지금. 열어봐서? 넣어봐서? 제가 얘보다 조금 작지? 네 얘보다 좀 더 작아요. 얘도 큰데. 얘는? 암컷.
야, 아, 이거 딱 비교할 수 있겠다. 안 돼, 형님. 살수율 나갔습니다. 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네 마리밖에 없는데 가득 찼어. 가득 찼어. 이게 200리터짜리거든요, 아이스박스. 더 큰 거 가져오지 그랬어. 아, 쏘리. 효준이 로추가 더 커가지고. 자, 로추가 뭐냐면요. 잡으면 넣는 곳입니다, 여러분. 체진망이에요. 네, 체진망.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없네. 아, 있어. So right now we have 4. That's huge.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엄청 큰데, 내 거보단 좀 작다, 이런 뜻이고. 아, 정확했어. 정확하지. 자, 그러면 더 잡으러 가볼게요. 우리 물사대기 막에서. 그래, 질 수 없어. 내가 전부 아기들밖에 없네. 킵하신 거 있으세요? 나 장소 이만한 거. 아, 냉수대 마치 냉수대. 아, 얘네가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 냉수대라고 차가운 물이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워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으로 다 한 거 같고, 지금 스킨 들어가신 이제 두 분 나오시면은 포인트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마리 반. 하나 집게 뜯었구만. 자, 그럼 까방형님 등에 산소통 같은 거 있는데, 저거 산소통 아니고요, 여러분. 산소통 들어가서 잡는 거는 불법입니다. 저 조명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요, 이제. 저희 심심해요. 아하,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얼마 없네 하시면서 지금 뭐야, 이게. 사이즈 안 작은데요? 얘 큰데요? 아니, 몇 마리예요, 이거? 형님은요? 한 마리. 형님, 죄송한데, 이거 돌개 아니에요? 와, 이게 뭐야? 와, 대박이야. 와, 미쳤다, 미쳤어. 이런 애들 방생해야겠다. 오, 아유, 잘 가. 자, 얘네, 아유, 팔다리 없다. 얘네 탈피하면 다 나거든요. 조심히 접을 거죠?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다음 포인트 가가지고 더 많이 잡아볼게요. 다음 포인트는 스킨도 많이 잡히는데, 워킹도 좀 잡을 수 있다 그래. 저희 지금 분발 안 하면 엉덩이 개뚜드러 맞거든요. 손, 물사대기. 손잡고 가자. 잠깐만요. 한번. 와, 여러분, 이게 집게 크기가 말이 안 돼. 근데 왜 계속 어디서 꿀이네 나지 않아요? 왜 개 썩은 내나? 손 냄새는 더 심해요. 마름 이렇게 돼요. 아, 똥 난다. 아, 씨. 와. 나도 그래? 아, 잠깐만, 맡아봐. 아유. 소르스 드래밍 냄새. 아, 맞아. 맞아. 내가 봤어. 이거 썩어 있었어. 야, 진영아, 진영아. 냄새 한 번만 맡아봤어. 야, 조심해. 나 맹그로브 그래 저글링 처음 봐.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는데, 지금 진해 대장님이 찜기를 가져와가지고 맹그로브 크랩을 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맹그로브 크랩 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세팅해놨는데 지금 또 효준님이 천개 헌터 크루 분들이 지금 또 잡아오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찜기에 물 붓고 얘네 좀 기절해야 되지 않나요? 한번 시켜야죠. 어떻게 시켜요? 젓가락 입에 넣으면 돼. 아, 이 아가리 심해. 심해는 안 하고 기절. 아, 기절. 기절. 좋아. 아, 나온다. 형님, 꼭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야, 임마. 야, 쉘. 잡아요. 힘대결.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야. 아, 기절했다. 자, 그래서? 자, 바로 넣어줘. 넣어버려. 자, 걔는 질 때 무조건 저렇게 뒤집어서 쪄야 됩니다. 아니면 왜죠? 살이 다 튀어나와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 마리만 더 넣을까요? 한 마리만? 한 마리 더. 오케이. 자, 여러분, 쫙 한번 쪄줘볼게요. 자, 여러분, 나머지 애들은 지금 다른 팀에서 잡아오고 있다니까 이거 다 방생해줄게요. 가라. 와, 거의 다 됐죠? 뭐야? 오신 거예요, 구원투수? 야, 뭐야! 뭐야, 사이 좋은데요? 30마리 이상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 It's crazy. 우와. 효준님, 저희 챙겨가도 되나요, 저? 햄 됩니까, 챙겨가도? 그냥 안 들어갈게요. 미남이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논아서 가져갈게요. 저 찐 거 먹고. 그리고 이쪽에 좀 더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기 새들 보세요. 베이비 벌드. 여기 평균 나이 지금 38 이상입니다, 여러분. 18 아닙니다. 38입니다. 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다보세요. 와, 은혜, 이거 춤추겠다. 와. 사람들 걔 좋아하잖아, 진짜. 아, 죄송한데, 이거 데코브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래,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잡는 게 더 재밌잖아요. 또 마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 먹고 잡을게요. 와우. 재미쳤다. 와, 약간 꿀이 나죠? 너무 잘한다. 이게 약간 똥꿀이네 나면서 똥개라고도 많이 한대요. 와, 미쳤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핥아? 누가 핥아? 역시. 와, 인생은 다이밍이지. 좀 유티리아처럼 드셨죠, 일부러. 오, 야. 아, 이렇게 살이 나온 거야. 와, 이거 까는 거 보세요. 오, 오, 야. 장유 유서. 아, 여기 형님.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이거 진짜 노딱, 진짜. 왜요? 너무 심히 캔 닮아가지고. 강기형이네. 아, 형님, 욕 많이 드세요, 그러다가. 어때요? 아니, 근데 그냥 그런 거 같은데? 간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약간 간한데, 게살맛. 리액션 탈락. 아, 참, 여기서. 너무 귀여워. 우와, 진짜 짜. 핵불마. 5점 드릴게요, 5점. 진짜 올라간다. 네! 여러분, 저랑 동갑입니다, 동갑. 제일 멀리 손 볼게. 아, 얘가 해산물을 못 먹어.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아, 그래, 잡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 오파라의 리액션 보고 싶었거든요. 카메라가 너무 흔해.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요. 잘 먹겠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나와. 아, 역시 봄날의 햇살이야. 뭐야? 얼굴 개썩었는데 너 지금? 야, 맛있어요. 진짜로? 맛살 못 먹잖아. 네. 삼켰어 근데? 네. 아니요? 내가 봤을 때 너 이러다가 해산물 먹을 것 같아. 요즘 뭐 그냥 잘 먹어요?
아, 저, 아 형님 형님 아,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형님 씨알이 마 혀가 한번 더 나와야죠. 아따가 씨. 아니 집게가 좋으네 손을. 이건 또 코에 껴줘야 돼. 어때요? 씨알이 마. 네, 제일 큰 거 한번 가주세요. 에, 아 이거 꽉찼는데. 오, 야 뭐야 여기 딱 보면은 모래집. 이거 모래집. 아 모래집 빼야 돼요. 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아 그게 난 좋아하는 건데. 아 역시 모래집에 갯강구 찍어 먹는 거 좋아하십니다. 우와! 바다를 먹는 것 같다. 바다를 먹는 것 같다. 아, 이 모래가 씹히는구나. 아, 그죠? 아, 야, 드셨어요, 드셨어요. 야냐! 빵이 먹고 싶다. 아니요, 저 이거 내장 못 먹는데? 내장 못 먹어. 아유, 먹어봐. 우리 형님이 또 멀리서 이제 전국에 또 잠수해서 직접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베르? 이게 뭐 200만 뷰다. 카레다, 카레. 또 한다. 야, 토하면 안 돼, 토하면 안 돼. 야, 야. 아유, 토하면 안 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만. 근데 나도 싫어. 어, 근데 저 안 좋아해가지고. 우와. 양띠는 원래 그런가? 그러니까, 까망아. 죄송해요. 자, 이번에 청계 라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자, 뻘 제거 작업하고. 아가미 뜯어야지, 아가미 뜯어야지. 국물요? 아, 좋아요, 좋아요, 국물. 자, 열어볼게요. 열어보세요. 이야. 야. 마청님이 한 그릇씩 배분해주세요. 자, 여러분 다 분배했는데, 까망현이 역시. 역시 마청님 형이 쪽 먹. 자, 여러분 제 영상을 식사하시면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쳐먹을게요. 초베레. 와 리진다. 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아 보이죠. 유튜브 하지 마세요. 개인 유료요. 근데 재밌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안주하지 않고 다시 예수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 뭐야? 자, 여러분 지금 뭐 발견했거든요. 야, 진영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맞아. 살아있어? 아, 진영아 너 손에서 냄새 나겠다 이제. 아, 하지마 하지마. 자, 여러분 이걸로 벌레 제 옷에 먹을 거예요. 잠시만. 벌레 집어 중이야. 자, 형님이 최고예요. 봐봐. 형 바로 하이. 보고 모아야겠다. 자, 바로 갑니다. 야, 진영아 한번 맞아라.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빨리. 개코. 아, 이거 찍지도 못했어. 아, 저. 아, 이거 잡았어. 우와, 봐봐. 야. 아, 집게 사이즈 보세요. 어, 형 얼굴만 해요. 내 얼굴만 해. 아, 네. 원래 좀 소독이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 진짠 줄 알아. 자, 여러분, 저는 집에 가도 됩니다. 자, 좀만 더 같이 해줘. 아, 손맛을 봐야 되는데. 자,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라. 어, 잠깐만. 왔다. 청개. 놓쳤어? 와, 개까비. 자, 이게 여러분, 이 머드크랩이 굉장히 잘 숨어요. 한번 놓치면 끝이에요. 너무 아깝다. 야, 진영아. 야, 또 저글링 한다. 야, 여기. 아, 야, 진영아, 물리가. 야, 진영아, 너 손가락 이로 가고 있어, 지금. 야. 야, 뭐, 네 마리 잡은 것 같아. 이거 작으니까 방생? 발다리 다 자르고, 미안해. 얘 신발 어디 있어? 야, 진영아. 집게로 맹그러브 그러면 안 잡고. 그렇지. 야. 야, 진영아, 너가 다 했다. 야, 근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손에 피가 절절 나는데. 야, 이거는 연고 발라야겠다. 저 이제 더 이상 피 보면 안 되니까 갈까요? 가죠. 비구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벌레 한번 맞으세요. 벌레 집어 제거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외래종 크랩, 맹그로브 크랩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덜렁덜렁거린 거? 좀비. 아니, 그 문희주 씨. 몰라 이거? 춤? 알아. 아 뜨뜨미지근한 거 개빡친다. 아 너가 재미없었다 솔직히 이거. 이 리액션은 내가 재밌게 만든 게 아니라 너가 재밌게 만드는 거야. 자 은혜 이거 그거 같지 않아? 헐 혹시 그거는 문희준 씨? 정답이야. 자 여러분 이거 맹그로브 크랩을 한번 보세요. 집게 크기 보이시나요? 제 엄지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때 엄청 크지? 우와. 장난 아니지? 너 리액션 좋은데? 아 잠깐만 너 여기 진짜 신기한 거야? 오. 거짓말 하지마. 내가 많이 잡아왔잖아. 아니야 한 번밖에 못 봤을걸? 진짜로? 너 이 집게 크기를 처음 본다고? 본 적은 있어. 근데 왜 방금 그 리액션이 나왔어? 아니 리액션이 좋아도 제가 왜 의심하고 살아? 아니 미안한데 너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한 거야. 너희 방금 진짜 속마음은 뭐였어? 개구나. 그럼 리액션 가짜였던 거네? 나까지 속이지 마. 알았지? 아. 자 여러분 요 어마어마한 맹그로브 크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얘네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40년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바로 동남아에서 목재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그 목재를 이렇게 덜렁덜렁 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환경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맹그로브 크랩인데 머드 크랩이라고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흙 속에 바로 들어갑니다. 얘네를 잡으면서 조그만 걸 방생했을 때 흙이 있으면요 그 흙 속에 바로 그냥 바바박 하고 몸을 숨겨 들어가요. 진짜야 진짜. 아 이거 리얼이야? 어. 나까지 속이지 말라니까. 아니 목조에 붙어온 게 진짜. 목조에 붙어온 거야. 야 재밌는데. 아 근데 적당해야 돼. 왠 줄 알아? 나까지 속아. 아니 나 나중에... 진짜라니까. 아 진짜야? 어. 목조에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청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외래종인데도 불구하고 금지체장도 있고 금어기도 있습니다. 금지체장이 갑장 6cm 이하면은 잡으시면 안 돼요. 금어기는 10월 25일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전에 잡으시거나 3월 후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요 녀석 이때까지 많이 잡아가지고 간장게장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해먹었었는데 오늘은 뭘 해먹을 거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게를 먹었는데 게를 이렇게 먹었을 때 가장 맛있더라고요. 게를 숯불구이로 먹었을 때 진짜 맛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저기 공사를 해가지고 잉 지금 소리 들리시죠? 저거 살짝 꺼지면 할게요. 잉. 어 됐다, 소리 안 나죠? 잉. 보통 숯불구이에 하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여러 육류 쪽 아니면 새우 요런 것까지 많이 먹는데 게 숯불구이는 사실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딱 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요리가 뭐냐, 바로 맹그로브 크랩 숯불구이를 먹어보자. 뒤질래? 너 오늘 그거 하지 마. 자 그럼 그래서 오늘 메뉴는 간 아. 아니 이건 저런 거다. 자 여러분 지금 거대한 놈 두 마리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한 마리는 숯불에 하고 또 한 마리는 호일에 통으로 싸가지고 고구마 감자 넣는 것을 숯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야외이기 때문에 얘를 들고 목욕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띠리리리 간이 목욕탕 프라이 아가레. 얘네들을 깨끗하게 씻어볼 건데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가 머드크랩이잖아요. 진흙 속에 있기 때문에 요 진흙을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줘야 됩니다. 자 이래기들 바로 양치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한 거는 저 멀리 꺼지고 다음 리퀴 와라. 똑같이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다 싹 다 씻었으면 한 마리는 손질하고 한 마리는 손질을 안 하고 통으로 호일을 싸가지고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손질한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너는 잠깐만 저기서 놀고 있어. 문희준 씨 춤추고 있어. 아 좀 무섭다. 네가 이래 내 눈앞에서 갑자기 카메라 돌리잖아요. 하면 솔직히 입만 벌리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은혜 이렇게 카메라 잡고 있다가 내가 자 여러분 얘는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숙회입니다. 암캐는 이렇게 배가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숙회 성별 껍데기 딱 벗긴 다음에 여기를 딱 뜯어버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롱구멍 있죠. 롱구멍을 딱 잡고 하나 둘 열려라 정계. 여러분 이거 순수 애드립이에요 진짜. 어 맞아. 다시 해줘. 하나 둘 셋 열려라 정계. 야!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자 요게 모래집입니다. 이 모래집을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떼면은 제거가 돼요. 자 여러분 이러면은 손질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자 옆에 요거 이거 뭐예요 은희씨? 아가미. 그렇지. 아가미를 다 떼주면 됩니다. 아가미가 개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래요. 왜냐면 얘네가 호흡을 하면서 여과기 같은 역할이죠. 여기에 더러운 게 많이 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헌터팡 초창기 할 때 간장게장에 아가미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쳐넣고 마지막에 먹을 때 뭔가 되게 톡톡톡 터지는 맛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맛있다 맛있다는데 그게 아가미였더라고. 그렇게 1년 동안 처먹었어요. 근데 멀쩡했어요. 아니 개웃기 뭐지 알아? 아 니의 감정 조절이 있는 경우 진짜 놀라면 좀 그러면 자 그래 그러면 다음으로 떼어낼게. 나갈 뜯어버려. 다 버려. 아가리랑 이빨을 싹 다 빼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은 굽기 좋게 얘를 한 반 정도로만 올라와 싹 잘라줄게요. 우와 자 여러분 이게 싹 다 살입니다. 자 여러분 얘는 요렇게 하고 바로 숯불에 넣으면 되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 개 등딱지 있죠. 자 요 등딱지는 라면 같은데 국물을 내기에는 참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숯불에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딱 까보니까 딱히 먹을 게 없죠 내 안에. 내장이나 원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 없으니까 요거는 버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개 등딱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 등딱지를 좋아하더라 은혜야. 그래서 나 버린다고 했을 때 구독 취소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청개 잡은 그날 밤에 거기서 즉석으로 개 뚜껑 먹은 거예요.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제발. 버린다 은혜야.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은막지로 싸야 되잖아요. 그 전에 숯에 먼저 불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버너에다가 바로 숯을 자 그리고 요게 활성탄이거든요. 요거를 약간 안쪽에 이렇게 해두고 요 위로 해가지고 얘를 하나하나 차고차고 쌓아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쌓았으면은 부타가센 토치 해가지고 바로 도킹 팅 돌려버서 가스 쏴야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숯에 불이 붙는 동안 요 녀석을 은박줄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람진 루킹 호일 쏟아봐서 어때? 자 여러분 이제 이 호일에다가 요 개를 통으로 해줄 거예요. 와우 잠깐 대기. 왜? 여기다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또 맛을 좀 돋굴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야 진짜 기어 맞추기 하잖아. 자 이 소금을 살짝 겉에 조금 많이 뿌려 놓을게요. 어차피 얘 등값을 깨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짭조름함이 안에 배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롱 왜? 괜찮지? 뭐야 목소리도 왜 그래? 아니 너가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루추루추루추. 자 다음은 필살기.
리즈? 치즈버거 사주세요.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거 알지? 할 수 있어? 피드버거. 피드버거 따주세요. 여러분 참고로 정말 진짜로 지금 왼쪽에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보고 계시거든요. 저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은혜 너 장인어른 앞에서도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아빠 피드버거 따주세요. 피드버거 여기서 해봐. 피드버거 따주세요. 피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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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주세요. 야야야야야야 이거 꽉 돌려야 돼. 지금 내 표정 알지? 이거 진심인 거.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진심으로 은혜한테 나올 때 표정이에요. 아빠. 오? 아, 오, 죄송해요. 자, 은혜야. 치즈가 여기 붙어서 녹아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서 녹고 있는데. 자, 요 치즈를 여기 등갑 위에 올려줄게요. 왜 등갑 위에 근데 올리는 거야? 등갑을 떼고 안에다 넣어버릴까? 아니다. 왜? 그러면은 분리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그래, 사실 다를 게 없지. 나도 그 생각이었어. 자, 이제 여기서 쫙 말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겹닭 감싸고. 삼겹닭? 딱 열어가지고 바로 뜯어봐서. 삼겹더 합니다. 삼겹더. 자, 여러분. 요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숯을 살짝 요렇게 벌려주고. 아까 만든 벽돌을 그냥 바로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숯을 위로 올려가지고 구워주는 겁니다. 아니 거기다가 어떻게 올릴 건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진짜 이렇게 중심 잡는 건데? 이게 무슨 고집이야?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바로 딱 요 맹 오 자 요 맹그로브 그 냄새끼 올려버려. 자 얘도 딱 해가지고 여기다 바로 올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쫙 구워지면 되는데 조금 더 구워졌을 때 양념 같은 거 하나 딱 추가할게요. 이게 무조건 추가해야 맛있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러터 걔가 조금 익힐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자 여러분 조금 빨개진 것 같으면 자 한번 다시 뒤집어주고 오 육즙 떨어진 거 보이시죠? 쉣 여러분 여기 내장이 흘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오 쉣 더 퍽.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마칼라게 요 정도 딱 익어가면은 자 요 라스테르로 롬러라를 쥐잉. 야 큰일 났다 그냥. 이게 다 녹았네. 자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여기 싹 해주고 자 한 번 더 여기 요 정도만 또 해가지고 요거는 바로 들고 갑니다. 자 그리고 요 게에다가 이렇게 쏵 발라줍니다. 안에 처장. 자 여러분 여기 안 돼. 오야. 자 여기도 또 이렇게 쏵 처장. 자 여러분 내 버터만 바르고 딱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릴 이렇게 뿌려줄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계속 한번 구워볼게요. 라닥라닥. 자 여러분 지금 대충 40분 정도 구워졌거든요.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우와 일로 와봐. 이거 맡아봐 냄새. 야, 가. 자, 다 된 거는 띠리리리라이비리 I can fly 하려. 자, 그럼 나머지 한 마리도 지금 완벽하게 됐거든요. 요것도 옆에 두고. 자, 이제 대망의 맹그로브 크랩 숯찜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되게 가벼워졌어. 수분이 나가면서 가벼워진 것 같아요. 자, 이 테이블에 그냥 올려버릴게요. 요! 자, 레봉박도 합니다. 띠리리. 야, 이거 미쳤는데? 우와. 위에 치즈가. 야, 이거 치즈 때문에 그런 거나? 나 내장 다 새 나온 줄 알고. 우와, 여러분. 미쳤는데요, 이거? 이 상태에서 바로 껍질 까봐야겠다, 맞지? 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맹그로브 크랩 수불구야 맹그로브 크랩 숯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요 숯찜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구이를 먼저 먹으면서 식혀준 다음에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요 숯구이 한번 먼저 먹을게요. 오 뜨거워.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일단 은혜는 냄새를 먼저 맡았기 때문에 이게 바질과 버터가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숯불구이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게 요리 중에 숯불구이가 진짜 최고예요. 꽃게나 이런 거 잡을 시간 아니면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여러분 개미쳤어요. 일단 이 숯불구이의 장점이 뭐냐면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가지고 확 터지면서 그 게의 숯불향이 엄청납니다. 다시 먹어보세요. 초베르. 성우야 더러운 거 모자이크 해줘. 나 모자이크 할게 이리 빠질게. 자 요거 하나 남은 거 마저 한번 먹어볼게요. 와씨 초베르. 와 은혜야 육즙 찍혀 이거? 어디? 여기 어. 육즙 찍혀지? 어, 핥아. 아우 씨 진짜 개더럽다. 야 니가 할 줄 몰랐어. 나를 6년 봤는데 내가 이런 거 할 줄 몰랐다고? 난 바로 빨아버리지. 아니길 바랬어. 거짓말이야. 근데 지금 빠는 라인 있지. 개맛있어. 소금 간이 되어 있어. 뭐 묻었어 혹시 입에? 왜? 지저분해 보이면 안 되잖아. 곰팡이 분이랑 키스해야 되는데. 개 싫겠다. 나만 가져갈 수 없지. 실제 피해자 얘는 오늘 밤에도 장인어른 가시면 장인어른 안 간대.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숯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그래서 분해를 한번 해줘야 돼요. 우와 야 이거 미쳤는데 은혜야 너 국물 먹을래? 아니 잠시만 요 정도면 있잖아. 너는 내가 하는 거를 그냥 못 먹는 거구나 맞지? 어, 왜? 너 손이 너 손이 닿았잖아. 아, 이거는 은혜야 인종차별을 넘어선 거야.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와이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넌 날 좋아해야 되는데 띠용 띠용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너만 나를 싫어하잖아. 그래서 널 가질 수 있었지. 맞아. 난 나쁜 여자를 좋아하거든. 자 여러분 제가 내장 싫어하잖아요 국물. 여러분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냄새 진짜 개찌려. 자 마셔볼게요. 초베르.
야 진짜 맛있어. 여러분 저 개 국물 보고 맛이 나온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자 다시 먹어볼게. 야 씨. 와, 야 은혜 너는 진짜 넌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개 등딱지 국물을 못 처먹은 거야. 넌 개 후회할 거야. 넌 죽기 전에 지금 내가 한 마리 생각날 거야. 야 여러분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는 맛이었어요 진짜. 야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자 자를게요. 라삭. 자 여러분 개 수찜 이렇게 살이 나왔습니다. 어때? 맛있어 보여? 진짜 지리지 이거.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야 개 지렸어 은혜야. 수분기가 좀 많았거든 숯불구이는. 근데 얘는 그냥 너무 딱 좋아.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겉에 뿌려도 간이 맞는다고 하거든요 속까지. 지금 딱 그거야. 겉에만 뿌렸잖아 등갑에다가. 근데 여러분 안까지 지금 굉장히 짭조름한 맛이 배어있어요. 속은 네가 빨고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다 속인데요. 빨았어 다. 이게 등딱지 있구나.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은혜야. 이거 야 너 안 먹을래? 아빠 한 입 줘. 장인어른 한번 모셔봐 은혜야. 응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아빠 유튜브 진출. 아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개 좋아하세요? 개 이제 좋아하지. 한번 드셔보세요. 좀 커요. 좀 잘라드릴까요? 아니 됐어. 혀 닿으시고 바로 맛있네. 어때요? 지금 괜찮죠? 어 괜찮네. 괜찮죠? 이게 외래종 개예요. 맹그로브 크랩이라고 추베르 혹시 가능하죠? 야, 너 왜 그래? 뭐 맛있는 거 사드려. 오, 다 드셨어. 아니, 다 드셨는데. 아니, 아빠 먹방 많이 봐서 이런 거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빠. 내려놔. 배고파서. 아니, 종종 출연하셔야겠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만. 네, 우리 언터팡 파이팅! 자, 여러분. 장인어른으로 영상 끝낼게요. 영상 끝!